아, 누가 이거 보면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할 것 같은데 미친놈은 아니에요. 그냥 정신이 살짝 없을 뿐이지. 네, 너무 오랜만이죠. 죽지도 않고 다시 돌아온 찌리찌리 찌리박입니다. 에, 2024년도 첫 낚시 같은데요. 아, 지금 햇빛이 조금 내리치기는 하는데 그래도 바닷바람이 아직도 차갑네요. 암튼 낚시를 하기에 앞서서 너무 오랫동안 잠복기를 가진 거에 대해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, 그리고 캐스팅을 하기 전에 캐스팅을 하기 앞서서 또 아쉬운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제일 만만구리한 시야방조제인데요. 지금 휴게소에 있는 낚시가게가 문을 닫는 바람에 지랭이를 못 샀습니다. 아, 아무튼 오늘 아가미 구경은 힘들 것 같아요. 그래도 빈 바늘을 던질 수는 없겠죠. 아무튼 지랭이는 없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요거 보이시죠? 장어 밑밥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타라갖고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잡힐라고 보는 건데. 누가 이거 보면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 할 것 같은데. 미친놈은 아니에요. 그냥 정신이 살짝 없을 뿐이지. 물 때도 그지 같고, 미끼도 그지 같고, 그지 같은 기분으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2024년도 첫 낚시인데, 이게 웬 말이야, 이런 씨. 불가사리라도 잡혀라! 발샤! 어이, 바람. 아, 지금 장어 밑밥 맨손으로 만졌더니 손에서 똥구렁대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미쳐버린 건데. 이거 어떡하지? 아이씨, 안 없어지는데요? 아이씨, 환장한 건데. 와, 오늘 이걸로 고기 잡으면 조회수 1,000만 원 찍을 텐데 말이죠. 근데 어림없겠죠? 아, 지금 낚시한 지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요. 혹시나 했는데 역시 납니다. 낚시한 자리 향기를 남기고 떠나야 되는데 똥구렁내만 남기고 떠나게 생겼습니다. 아, 아무튼 오늘 낚시는 일찍 접어야지 될 것 같아요. 여러분, 다음에는 커다란 아가미를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,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이게 재미있을 리가 없지요. 아무튼 그래도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림 부탁드리면서 이만 낚시를 접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, 다음에 봐요. 아,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?